만만치 않아요. 네, 김경호 선수가 선수 잘 들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김경호 선수, 자, 이제 1승 1패 기록이 만들어졌고요. 또다음 기호자 선수, 드디어 MS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번 경기로 판결을 합니다. 현대 큐단관에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곳은 한시고요. 흰색에 가까운 이 컬러는 바로 주영달 선수의 컬러입니다. 공중사로 가깝습니다. 네, 주영달 선수. 그리고 동시 쪽에는 바로 김명훈 선수가 있습니다. 네, 컬러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을 돕기 위해서. 네, 빨간색으로 지금 네, 김명훈 선수가 색이 좀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이 김명훈 선수, 흰색이, 노란색이 바로 주영달 선수입니다. 네, 가깝죠. 예, 가까워요. 초반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선수. 예, 서로 본다는 것은, 아, 예, 이제,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만났어요, 선수. 그러니까 맥북 딱 주고 자신을 정말 뒤들거리고만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 제대로 된 변수도 제대로 없이, 실력 대 실력으로 최종전에서 지면 탈락이고, 이기면 올라가고, 정말 제대로 만났습니다, 선수. 네. 예. 주영달 선수의 저우전을 보면은 곧잘 이기고 있었습니다. 6승 4패의 기록인데, 최근에는 박세혁 선수에게 타이선에서 패배를 했고요. 그전에는 고석현, 김진영 선수와 같이 저우전 잘하는 선수들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하필 이재동 선수를 만나서 1대2로 저우전에서 패배하면서 또 MSN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참 여러가지, 좀 안 좋은 기억들을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갖고 있는 주영달 선수가 마지막 이 최종전을 통해서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졸업하고 MSL에 입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신예 김명훈 선수에게 또 저우전 공식전 첫 승을 안겨주면서 MSL에 올려보내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선수 모두 뭐 도전 횟수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라가면 첫 진주입니다. 그렇죠. 김명훈 선수는 첫 승을 신고한, 개인적으로 할 때 첫 승을 신고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제 슬슬 붙을만 하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떨릴 겁니다. 네. 마지막이거든요. 네. 지면 탈락이에요. 주영달 선수 그 참 험준한 예선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은 주영달 선수가 더 많이 겪어봤고, 게다가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네. 벌써 9번이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싶을 텐데, 지금 상황은 솔직히 좀 불길할 거예요. 막 생각하기에도 아,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하고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애써 눌러 담아야 됩니다. 네. 첫 도전이 2003년 11월이었어요. 까마득하네요. 네. 2003년이면 제가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당시에 데뷔 연도인데 그때부터 꾸준히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높은 벽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게 정말 주영달 선수에게 지금 안 열리는데요. 네. 김명훈 선수와 주영달 선수 서로 보면서 저걸링을 하나도 누르지 않고 스프링풀보다도 먼저 게스를 먼저 가져가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공중간의 거리를 이용한 대규모 무탈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싸움. 경력과 경험 모든 면에서 주영달 선수가 앞서기는 하는데, 문제는 김명훈 선수가 신예라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을 자주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참 크죠. 그렇죠. 김명훈 선수는 사실 언제나 신인들의 강점, 캐릭터가 전무하다는 것, 상대방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인데, 저그대 저그와의 싸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렇게 초반부터 서로 오버로드로 상대방의 균형을 보면서 플레이할 때는 더더욱 그런 강점이 없어져요. 저거니스트가 조금 이제 충원된 것 같네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았는데 충원됐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충원됐습니다. 김명훈 선수, 뭐 주영달 선수의 컨트롤도 굉장히 좋지만 김명훈 선수도 아주 특출난 컨트롤을 갖고 있거든요. 네. 보여줬죠? 박세훈 선수의 종종은 틀리지만 전투에서 세심한 컨트롤을 보여줬던 김명훈 선수죠. 자, 오버로드로 저거니스트까지 파악하고 있는
경은 좋아요. 그리고 지금 주영상 선수는 적응에 바로 비대서 계속 총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둘.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강하고요. 예. 네, 김영선 선수 바로 비대했어요. 네. 이거 저글링과의 싸움에서는 한번 컨트롤 밑에 가다 보면 그대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끝납니다. 두 선수 다 긴장이 끌고 쓰면 안 돼요. 예, 김명훈 선수가 포지션 잡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달려들었다가 상대방의 저글링에 잡혀버리면 또 곤란하거든요. 예. 한번 던지나요? 예. 대열을 쳐라. 예. 들어갔으면 대열 깨지면서 앞쪽에 있는 저글링에 의해서 대열이 아예 좀 독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더 손이 가는 건 손이 많이 가는 쪽은 김명훈 선수일 뻔했는데 예.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야, 굉장히 주영달 선수의 경기라서 그런지 더 긴장감이 예. 드네요. 예, 야, 이런 달이냐 김명훈이냐 이런 사용 가진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인간극장 이런 데가 나올 만한 그런 예. 다 졸업했습니다. 구구작입니다. 구구작. 끝을 맞춰 예, 더 이상 자, 예, 주영달 이렇게 드디어 그는 자, 가라요. 가는 중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죠. 바로 그리고 스커트까지 있는 주영달 선수 그렇습니다. 10,000만원 달게 10,000만원 달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가 일단 드론 한번 뭉쳐서 네. 더 드론 피해 입지 않고 네, 막아냈기 때문에 미안해요. 일단은 기다리면서 선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렇죠. 예. 지금 스커트가 뒤에서 오싹싹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맞았고 컨트롤 좋아요 김명훈 예. 선수.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번 예. 컨트롤이 더 미스가 났다면 무탈리스크에 의해서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김영선 선수 아주 좋았어요. 그들이 저걸 예. 꾸준히 보이고 있어요. 저걸 꾸준히 예, 주영달 선수가 뭔가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부터 저걸링을 뽑아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저걸링 숫자를 완벽하게 지금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영선 선수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링을 막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 저걸링을 유혹하고 드론 잡으러 합니까? 있어. 자, 네. 그 김영선 선수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저걸링 있어. 아, 있어, 있어. 아, 이게 여기서 드론이 저러지 하나둘 찍히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예요. 예. 자, 여기 정리하고 드론 돌아요. 드론 돌아요. 김명훈도 여기 빨리 정리하고 역습 한번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기회를 주영자 선수 손에 지금 살짝 들어있는 그 티켓을 그냥 내도 수반이 하는 것인데요. 또 수반 없이는데요. 아, 쉽지 않아요. 주영자는 네. 지금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김명훈 선수. 아, 그거 보세요. 예, 여기는 지금 서바이벌 토너먼트가 아니라 예선 결승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별이 되기 위해서 예, 저 별이 되기 위해서 하나 쏘라고 했군요. 원 터발 지금 접수기 딱 좋은데 예, 잡았고요. 예. 지금 잡을 거야. 지금 이거 야 이거 지금 긴장감이 전승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주영자 선수의 무탈과 김명훈 선수의 무탈이 맞닥뜨릴 때마다 아, 여기까지 주영달
그 뛰어다는 소리가 너무나도 진짜 궁금했기 때문에. 네. 아, 맞아, 뛰어다. 아쉽네요, 뛰어달. 예. 아, 김영우 선수 분명히. 예. 헛다란 생각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꽃꽃을 하면서.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느끼는 거.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헛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야. 위험했지만, 자신의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슷한 표정을 강화하는, 그리고 뒤로 빠지는 컨트롤을 모두, 놓치지 않고 턴트 잡아내고 비슷한 표정 잡아내면서. 네. 이겨내네요. 막판에 강력의 김명호 선수의 승리를 가져다주고 첫 MSK 진출이라는 패거까지 김명호 선수 아주 뿌듯하겠는데요. 자, 김명호 선수 3차, 4차, 5차, 6차, 그리고 7차, 9차, 11차, 12차, 13차까지. 네. 진짜를 잡아내고. 하지만 언젠가는 김명호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당장 MSK 이뤄질 것을 다 믿고요. 진영 선수 이어서 김명호 선수 우승자입니다. 네.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당장이 로얄로도 우승하는 거거든요. 네, 프로리그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어렵다니 경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것은, 단 한 가지 김명호 선수 컨트롤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살아있는 컨트롤을, MSN에서 발휘하면서, 네, 승금자고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김명호 선수는 본선에 가서 정말 자신이 새롭게 떠오르는 경험을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고, 제가 참 오늘의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도 토요일에 있을 시즌, 김명호 선수 1위로 24번째 MSN 리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명호 선수 축하드리고요. 뛰고 있다고 보여주는 김명호 선수,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 활기를 돌린 두 선수는 박대경 선수와 귀염다의 선수입니다. 테란나잇 더욱더 강력해진 테란나잇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서지현, 주현준, 이재호, 이성훈, 민선, 이은열, 이영호, 고인규, 신일승 선수 오늘 그리고 7조에서, 그리고 오늘 김영수 8조에서 3점입니다. 저금 드디어 9이 됐습니다. 마지은 한상범, 박태민, 이재동, 김상호, 박찬수, 박성준, 그리고 권수현 선수께서 오늘 김명호 선수가 올라갑니다. 슈퍼스 넷, 정체 현상. 이렇게 해서 24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남은 자리들 25, 26분에 쭉 해서 두 번째까지 이제 남은 경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주제가 두 자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정되네요. 박태수, 김수호, 안상원, 김지영 선수가 이번 주일 오후 6시 30분에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아, 정말. 자, 네. 야, 뭐라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어느 저그전보다 진짜 긴박하고, 과연 그 저그전에서 승리하면서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졸업할 수 있을까가, 궁금했는데, 결국 결과가 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올라간 선수들이 모인 곳이 바로 MSN이기 때문에 네. 당대 최강자를 배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남는 선수가 당대 최고로 또 인정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김명훈이라는 신인을 예. 상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대회보다 높았던 것이 주영달 선수이기 때문에 예. 끝나고 나서도 정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계속 여기서 끊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영달 선수 지금의 충격이 크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음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다시 볼 수 있고, 결국 MSN에서 주영달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렇게 피말리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곰팡이 시즌4 시즌권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곰팡이 시즌권이 그 지금 조지명식이 있을 예정인 10월 27일까지 판매가 됩니다. 이 시즌권 약 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입하시게 되면 기간 내내 모든 MC게임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VOD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N VOD와 MC게임 실시간 방송 패키지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 시즌4의 결승전 경기에 VIP 좌석과 또 7만원 상당의 리니지 피규어 세트, 또 아트북 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www.mcgames.co.kr 확인해주시고요. 모든 방송은 그 MCGames 홈페이지와 홈피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조의 경기, 정말 특별히 하는 접전 끝에 진영 선수와 김명훈 선수와 또다시 리그와 리그를 경기되면서 오늘 경기 방송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이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10시 반이 넘어갔네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셔서 감사하고요.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